할렐루야. 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스티브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한 사람 일과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코비 박사가 200년 동안 미국 역사를 연구하면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7가지의 공통적인 습관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이요,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무려, 2,500만 부,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분 7가지 성공한 사람의 그 습관을 제가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데 그 복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지난번 강사님이 큰 그릇 또 견고한 그릇 그런 얘기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릇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 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통계가. 그걸 7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습관을 가지면 성공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면 확실하게 100%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7가지를 우리가 말씀에 붙여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뭐, 세상에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더 확실한 하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공이 보장되겠죠? 첫째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할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데, 자기 자신의 삶을 주도한다는 건데, 어떤 외부 힘에 반응한 대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선택과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 앞에서 내 정체성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아, 내가 하나 앞에서 할 일이 이것이구나 하고, 말씀 붙잡고 살면, 이런 세상 사람의 성공보다 훨씬 확실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 사명으로 볼수 있어요. 자기 정체성.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유가 뭔가, 라는 것을 하나 앞에 확실히 그 말씀에 붙잡으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죠. 두 번째,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그랬더라고요. 무슨 일을 향할 때,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끝을 좀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뭐, 감정, 기분에 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결과가 내가 오늘 이런 행동했을 때, 세상에 그냥 뭐 바람피워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답이 나오거든요. 과정이 파괴되죠. 그러니까 내가 끝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인생 전반적인 최종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 이게 비전이죠. 처음에는 말씀과 정체성이고 비전, 꿈. 성령에서 주어진 꿈은 이 성령의 확실한 응답이기 때문에 100% 보장이 되죠.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 소중한 것 먼저 알아. 대부분 사람들이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는데 뭘 먼저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 먼저 해버려요. 그러면 계속 인생이 급해요. 계속. 쫓겨요. 급해야 돼. 빨리. 은발에 오줌 누기죠. 자, 급한 일과 중요한 일. 뭘 먼저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 먼저. 중요한 일 먼저 딱딱 해버리면 급하진 않아요. 쫓기질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고요. 급한 일부터 그냥 해치우다 보면 계속 쫓겨. 분주해. 막 바빠. 사업도 잘된 사람은 여유가 있고 느그더니 천천히 안 급합니다. 안 된 사람들은 막 빚어대야 되고 또 쫓기고 어디로 다니고 그리고 계획을 못 세우고 금방 망하고 원하면 빨리 버려야 되니까 이제 급히 버려야 되니까 이제 다단계 빠져버리고 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급한 대로 따라가면 망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내가 할 일이 뭘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면 하나님 내 일 해주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중한 것,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일부터. 네 번째, 성승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 결국 서로 잘 되는 길. 예. 내 이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피해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성공시켜주고 내가 성공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회사 경영한다면 어떻게 직원들 급여를 좀 많이 줄까? 급여 적게 주고 어떻게 내가 많이 이 착취할까가 아니고 어떻게 정말 좀 대우를 잘해주고 많은 월급을 줄까 하고 고민을 한다면 그 회사는 되게 돼 있어요. 예, 사장을 진실로 사랑하고 내 일처럼 하게 된 거예요. 다섯 번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기 앞서서 진지하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예, 경청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해시키지 말고 상대를 먼저 이해를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이 뭐고 알았다고 다 아니 잠깐 내 말 먼저 들어보라니까. 아니 내 말 먼저 들어봐. 그 사람 내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딱 귀 막아버려요. 알았어. 그래. 그랬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만. 너무 힘들었겠네. 아, 그래. 그런 사정이 있었구만. 몰랐어. 미안해. 막 그래가지고 진짜 그 사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면 이미 대화가 있는데 그 다음 내가 말할 땐 들어주거든요. 들어줘야 되거든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내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날 이해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말해봐야 뭔 필요 있겠냐고.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존경해 준 거지고 섬겨주는 입장이라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시너지를 내라. 시너지는 두 개 이상을 서로 힘이 합해지면 갑절의 효과가 나죠. 그래서 그 사람 나하고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장이 있고 맞아요. 많은 사람 나하고 다르면 틀려?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 사람 말도 맞고 관점 차이고 생각 차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인정해주고 받아줘야라는 받아줘 들어주고 그 재능대로 그러면 시너지가 효과가 나는 거 서로 합해져갖고 상승 효과를 내버린다는 거예요. 일곱째 끊임없이 쇄신하라.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해야지. 내가 성공한 것 그것이 최고라고 계속 그것만 주장만 있으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뭔가 내가 변화를 계속 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도 아는 것도 하여튼 내가 쇄신하고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곱 가지 세상 사람의 성공의 법칙을 맞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덧붙여 성경 말씀을 다시 해석을 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성령과 그때그때 음성 듣고 인도를 받아야지. 과거에 성공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가갖고 계속 성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 절대. 자, 그러면 이런 일곱 가지 습관을 가지면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 대부분 사람들은 습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아세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미 질들였다고 그러잖아. 아, 질들여서 그렇게 돼. 그렇게 돼. 여러분, 우리가 습관, 뭔가 행동을 많이 하다 보면 습관이 생기고, 습관을 오래 가다 보면 이게 운명이 되고, 운명이 숙명으로 돼버려요. 숙명이 되면 못 바꿔져요. 운명 될 때는 바꿀 수 있는데, 아니, 이거 숙명이에요. 딱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가 물을 계속 또랑에 물이 뭐 계속 물 흐르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그가 또래 파여 계속해서 이 또랑이 생기고 물이 흐르잖아요. 반복적이거든요. 좋은 습관을 계속 가지고 새벽에 당연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습관화됐다. 그 몸에 체질화됐다. 최고 좋은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재밌다. 최고 좋은 거지. 그런 습관. 전도 체질화되고 그래야 재밌어. 설교? 설교도 많이 하면서 잘합니다. 잘하셔야 전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모든 것이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적응이 되고 그때그때 감각이 생기고 운전 많이 한 사람 운전의 감각이 아주 예민해져요. 모든 것이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라는 거 습관 계속 근데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못된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모든 것 잘못된 습관 이 성품을 뽑아내고 오늘 여기서 분노를 버리라. 자, 우리가 분노도 두 가지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불의해 이건 아니야. 막 우리 예수님이 의로운 분을 내신 적이 있는데 성전의 장사꾼들 막 비둘기 팔고 온 사람 쫓아버리고 돈 받고 온 자들 엎어버리고 막 성전 청격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혈기 낸 건 아니야. 예수님 무슨 혈기 내고서 분노, 의로운 분노지, 이건. 근데요, 우리들은요, 저부터 의로운 분노 낸다고 해요. 사실은 실제는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감정.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욱하고 일어난 거야. 화가 난 거야.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분노, 감정. 여러분 화가 났고 무슨 일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했어도 화를 내고 나면 결과적으로 지게 돼 있더라고. 옆에서 판정을 해요. 뭐가 그렇게 성질 내고 그래야 돼? 내가 아무리 오라도 혈기 내고 큰소리 쳤어. 심판 누구하냐 옆에서 혈기 내고 큰소리 쳤다게 맞아 안 맞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절대 또 사실 졌어요, 그것은. 예. 그건 아니거든. 못 받게 죽은 사람이 뭘라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맡기고 내려놓은 사람들은 그런 내가 기분 나쁜 말 듣고 화가 나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죽지 못해서요. 내 감정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인격에 성숙한 자만 될 수 있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서받아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은 자만 낫다. 자, 화가 나는데 더디하고 용서받아 낫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 성을 빼앗은 자만 낫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남이라 네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건 최고 경제예요. 왜 실수입니까? 분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예요. 자, 모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같은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에 세상에 홍해를 가르고 열 가지 재앙을 내서 애굽에 건져냈고 구원시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저 원망 불평만 하니까 목마르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의 명에서 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폐역한 족속들아 그리고 따당 반석을 쳐버렸다고 나와요 성경에.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해요. 뭐란가 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에서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되지 못하리라.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 그거요. 그거 실수예요. 성경은 못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벌은 백성이 받아야 되는데 모세는 모세 위치에서 다시 말해 지도자가 더 무섭게 심판해버려요. 예민하게.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뭘까?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사랑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질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질내서는 안 돼요. 성질만 안 내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한 번 전이 금방 생각이 나서 뭐 언급 없는 얘기인데 2007년도에 오래된 얘기예요. 뭐 과거인데 그가 시험에 온다예요. 시험에 온대. 2007년도에 우리 1월 달에 시험에 왔어요. 근데 1월 중순에 시험에 온다 그래. 근데 인도네시아 그때 선교가 딱 막 오자마자 시험이 딱 들었더라고. 근데 그때 주님 음성이 그래요. 시험이 온다고 말했고 시험이 진짜 왔는데 그때 주님이 이 말 하시더라고. 네가 성질만 내지 마라 하더라고. 그러면 이긴다고 하더라고. 결국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시험을 겪었어요. 저는 항상 그때 그렇게 내가 물론 내가 잘못도 많죠. 비명하고 싶지 않은데 성질만 내지 마라. 성질만 절대 여러분 어떤 상황인데 성질만 안 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이기라는 거.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막이 드물지 마라. 그러니까 분한 마음이 나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드물지 마라. 이게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뭐 인간이 화가 나고 분할 마음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신앙 인기 훈련이고 사랑이고 성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축복의 그릇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악한 의도 우리가 뭘 해도 처음부터 이 우발적인 실수하고 의도적인 계획 갖고는 전혀 달라요. 마음에 품은 것이 악의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로지 말라. 또 비방하지 말라. 자,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 이런 쭉, 이 비방하게 되면 중상 몰아하게 되면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경멸하게 되고 한마디로 함부로 남에게 얘기한 자체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죠. 교만해서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남 무시한다는 것은 내가 교만기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고. 사랑은 무례행치 않는다 했는데 설령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리하게 어떻게 전화하다가 그냥 화가 난다고 그냥 상대 말 듣기에 딱 끊었다. 이거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실수할 때가 없었던 건 있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 정도밖에 안 됐을까. 내가 이제 바꿔놓고면 상대 말을 들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왜 그걸 끊어야 돼? 어? 그건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판정승은 누구한테 이기냐. 절대 네가 잘못된 거야. 저는 요즘에 뭘 느끼냐면 전화도 요즘 핸드폰이 참 내가 곤란하다면 안 받더라고 사람들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받아주는 거예요. 피하고 싶죠. 빚쟁이한테 전화 오더라도 내가 곤란하죠. 안 받아? 얼마나 기분 나쁘. 안 받구나. 안 와. 찍혀졌을 건데 왜 찍히긴 안 오지? 아, 나 무시하구나.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기주의져가지고 내가 많이 느껴. 내가 곤란한 게 안 받았어요. 나쁜 관계도 아닌데 미안하니까 안 받았어요. 너 인격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야. 절대 아니죠. 저도 어떤 전화하면 이건 안 받고 싶은 전화가 있어요. 예. 뻔히 귀찮은 전화고 나한테 이게 없어. 알아. 뭐, 안 받아? 아니죠. 받아줘야죠. 요즘에 핸드폰 문화가 진짜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피하고 싶고 안 받고 싶어. 근데 나쁜 의미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곤란하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대답을 곤란하게 안 받아? 제 말 이해가 돼요? 요즘에 이 핸드폰 문화가, 아, 이건 진짜 아닌데, 그건 아니잖아요. 내 말 동감이 되면 아멘 좀 해봐. 아니, 반응을 좀 보여야지, 나. 그래, 맞아, 맞아. 바꿔놓고 봐봐. 무시거든요, 무시. 아니, 내가 말하기 곤란한 게, 뭐, 꼭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받아줘야지요. 얼마나 속상해, 그게. 전부 다 인격적으로, 아니, 나를 위해서 하냐고. 상대방이 찍혀있으면 반대 전화해줘야죠. 해줘야지. 응? 해줘야죠. 또 요즘에 모르는 전화는 안 받더만. 아, 뭐라, 어떻게 그 뭐 자기 입력된 번호만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거든요. 모르다 받아줘야죠.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없은 게 안 맞나. 응? 낙박하고 02, 아, 서울서 왔구나. 있잖아요. 07, 뭐. 그런, 아, 그건 맨 장사, 그건 안 받을 수 있는데. 070. 070, 02, 그건 나도 안 받아. 맨날 그거 와봐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장사꾼들인 게, 뭐 딱, 뭐, 설명이 나와. 그냥 딱 레코드 틀어놓은 얘기가 나와. 그러면, 아이고, 올려버리지. 아이, 참 귀찮다. 이런 거 좀 안 믿으면 쓰겠다.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받아줍시다. 아멘. 핸드폰 하나 얘기가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 의해서 살아야지. 내 유익을 살아. 모두가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상대방 입장에서 받아주고, 들어주고, 무슨 말을 할 줄 아냐고, 들어주고 받아줘야지. 자, 그리고 비방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유리 그럴 것 같아요, 유리. 그래가지고, 금방 상처받고, 깨지고 쉬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건가, 금사과, 아름다운 쟁반에 금사과처럼 아름답다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거든요. 참, 지혜롭게 거기에 말, 다. 저는 가만히 보면 말도, 진짜 말을 잘한 사람 있는데, 말 좋은 사람이고 잘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말 좋은 사람 안 돼. 근데 정치인들 말인데 보면, 어떻게 그 말에 그 딱딱딱딱 그렇게 똑똑하게 말 잘해본 사람이 있더라고. 절대 자기는 안 줘, 말로. 말싸움을. 그래서 국회의원들 딱 보면, 유튜브 듣는데 맞아. 어떻게 이분은 그렇게 말 잘하지? 청문회에서 어떻게 막 질문 공세한대요. 뾰족하냐, 막 찔렸는데 꼼짝없이 말해. 야, 진짜. 말 잘한다.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물론 정치인은 말 잘해야 되겠더라고. 상황에 따라서 지면 안 되니까. 근데 나는 그것이 꼭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요일까? 아니라고 봐요.
완벽하게 상대방의 공격에서 막기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참까지 막 잘 하긴 한데 그래서 이겼어. 근데 말 화술이 좋아서 이겼지. 진리로 이긴 건 아니거든요. 진리와 화술은 달라요. 화술이 있어요. 화술은 어떻게 그 상황에 그 정확히 갖고 딱 이겨 막아내. 내가 방어적인 태도를 뜨는 좋을 것 같더라고. 근데 공격은 아닌 것 같아. 화술이 좋아. 화술하고 진실하고. 진실하고 말 진실한 사람이 있거든. 진실한데 표현이 좀 늦고 말이 어두워고 늦어. 빨리빨리 말 못해. 남자와 여자가 말 붙으면 누가 이겨? 여자가 훨씬 이겨버려. 여자는 랄랄랄 말이 빨라버리고 남자는 말이 늦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소리 봐봐. 야, 말이 빠른 사람이 이겨버리잖아요. 말 늦은 사람은 생각하다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 상대가 가슴을 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겼냐고? 졌어요. 말로 이긴 거 이겨요? 전도할 때도 그러라고 하잖아요. 전도할 때도 상대방을 약호 줘버리고 이겨버리고 눌려버리면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이기면 안 돼요. 피해야 돼. 저버려도 안 돼. 그러니까 가능한 논쟁을 피해야 되죠. 뭐 하나님이 어떻게 물으면 그걸 좀 피우고 다른 말을 해버려야지. 그거 갖고 싸우면 결국 결론이 안 난 얘기니까.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화술이 좋다고 말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 화술은 화술이요. 아, 진짜 화술 좋다. 그런데 내가 말로는 졌는데 내가 맞았어요. 내 마음은 굳어져. 내가 말로는 졌는데 내가 맞아. 그럼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말로 이기지 말고 화술로 이기지 말고 진실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사실은 대부분 감정상에 감정을 상하게 말해야 돼. 말로.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말아야 돼. 다 들어주고 맞아 맞아. 똑같은 말. 오라 오라.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생했어. 제가 그전에 자주 그 강조한 말 있잖아요. 언어 갖고 있는데 남편들이 화가 막 성질내갖고 막 뭐라 하면 거기에 대꾸하지 말고 까딱까딱 해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당신 성질날만 하네. 한번 따라해봐. 당신 성질날만 하네. 성질날 수밖에 없네. 이유를 알아주면 끝나거든요. 아따야 그런가 그래야? 그래보면 뭐시 어째? 이래 이래 성질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막 내 성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원인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말싸움 붙어.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들이 어리석은 여자. 왜 감정을 몰라 이제 감정을 풀어줘야지. 그래 얼마나 성질 났을까. 그 성질 날만 하시네. 그러면요 100이 50으로 뚝 떨어져 버려. 그래 그래 그래도 50 떨어진다 그러면 풀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럼 또 뒷말 한마디 더 해. 두 번째, 세 번째 말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한 번은 그냥 두 번째 계속 찾아요. 아따, 한 번 그만해. 또 오네. 뭐, 그러면 여기서 또 터져버려. 끝까지 들어주자. 납다, 끝까지. 들어주자. 할렐루야. 끝까지 들어줘. 아니, 감정이 금방 풀어지냐고. 안 풀어지거든. 이제 이해는 했어. 이게 머리하고 가슴 어떻게 되는 거. 머리는 이해가 됐어. 내가 오해했구나. 근데 마음은 상했잖아. 마음 상한 것은 안 풀어져. 빨리 시간이 가야 되는데, 그 시간 갈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숨이 막 헐떡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래 그래. 아 정말 대화를 잘못해가지고 성질내갖고 말을 해서 얼마나 정 마음 상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가 대화를 잘해야 돼. 지혜롭게 들어줘. 다 두 마디 듣고 한 마디만 말해. 귀가 둘이거든요. 입은 하나고. 하여튼 두 마디 듣고 한 마디만 하면 돼. 아멘. 하여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제일 좋은 말에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알아줘. 알아줘. 남자분들 지금 직장에서 아무리 고생 이랬는데 집에 왔어요. 아내가 뭐라고 말하고 막 잔소리한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뭣이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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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여러 가지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그렇게. 근데 사실은 그것이 잘 들어야 되겠더라고. 불평일까? 아, 다 불평일까?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당신 이렇게 나 고생하고 있다. 그 말 하고 싶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서 고생은 이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아,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집에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 말 알아주기 원하거든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가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감정으로 다 표현하는데 감정 표현이 안 돼. 그러면 뭐 떡같이 개떡같이 말을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되지. 아, 그런 뜻에서 요구나. 그걸 빨리 알아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할렐루야.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 감정의 마음을 읽지 못했는데 단어 선택을 잘못했어. 단어를 금방 선택 잘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단어 선택 잘못해갖고 그 나가 따지고 앉아야 또. 아니, 단어도 어떻게 잘하냐고 정확히 책을 수백 번 쓰는 건 아는 말 읽은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아, 저렇게 단어 선택하는데 단어가 짧아. 짧아서 선택 못한 단어 가지고 따질 필요 없어. 말꼬리 잡지 말아, 이 말이야, 그냥. 아, 그래. 그래, 힘들어서 저러구나. 힘들어서 그러구나. 마음 알아줍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말 하나 하는 거 인격이고, 그러시고, 생각이고, 대화하고, 사람이요, 기분 좋으면 살거든요. 이거 기분 나쁘게 하면 만사가 싫어.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90% 감정입니다. 90% 감정인 줄 알아. 감정이, 모두가 감정에서 움직이는데, 교회도 사실은요,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생일 환영해주고, 그 분위기가 좋고, 웃고, 막, 그래서, 막, 이야. 제가 어제 대신 막 너무 행복하더라고. 얼마나 뭐다 은혜가 돼가지고 뭐다 저녁에 35명이 가득 차가지고 막 그러면서 움직이니까 와 화기애애하고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기분 좋으면 되거든요. 아이고 썰렁하니 서로 그냥 차단 보고 있고 누가 뭔 말 하면 뭐지 씩씩 나쁜 말 씩씩 돌고 하면 좋고 그냥 그럴 수 있고 넘어가야지 나쁜 말 전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냥 땅 입을 막아. 나만 손해요.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덕을 세우고 축복의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고 감사하고 위로 격려 칭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거짓말하지 말. 여러분 절대 뭐 거짓은 말할 것 없고 절대로 진실만 해야 됩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얀 거짓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 또 듣고 좀 좋은 뜻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많이 하다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알아. 그럼 저 사람 하얀 거짓말이구나. 이제 뭐 나중에 구분이 안 돼버려.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러면서 오늘 뭐라는가 마지막으로 자 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봐요. 자, 10절 한번 읽어봐, 10절. 이게 뭐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다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인간을 갈아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한 형상을 쫓아, 지금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새 인간은 나를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새로워져야 참된 지식을 얻습니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형상을 닮아서 새롭게 하면서 변화되는데 12절 읽어봐.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을 옷 입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사랑하신 자처럼 예.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아서 긍휼 하나님의 긍휼에서 살았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됐으니 13절이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혐의가 있을 때 그냥 그 모습을 용납하고 비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함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용서가 그냥 됩니까? 용서보다 어려운 거 없어요.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해 오면 회개도 안 해주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죽겠어요. 그래 안 해. 잘했다고 해. 그런데 내 마음은 용서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14절 시작 이 모든 게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메뉴띠니라 용서하기도 힘든데 그 위에 사랑을 다하라 온전한 맨띠니라. 저는 이 말씀 생각해서 선양원 목사님 생각났어요. 여러분 선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 죽인 원수를 공산당 빨갱인데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양 아들로 삼은 알죠. 데려다가 키워갖고 신학교 보내고 목사 만들었어요. 용서 위에 플러스 사랑까지 하는데 그 선양 목사 따님 어느 권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양 목사 부인이 얼마나 힘든지 그 원수 내 두 아들 죽인 그 원수 놈을 데리고 와 보기도 싫은데 용서도 힘든데 데려다가 밥을 먹여주고 옷을 빨아주고 등록금 내갖고 키워 한밥사에 밥 먹어. 선양 목사님이 그 빨갱이 그 원수를 데리고 와요. 집에 온단 말 듣고 그 부인이 벌벌 떨어요. 온 가족이 난리가 나버릴 거야. 어떻게 그 원수를 눈에 보고 같이 밥 먹이고 사냐고 내 두 새끼들 죽였는데 야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한번 상상이 됩니까? 보고 싶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래.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오늘 우리가 지금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의 죄성, 육성에 있는 인간들이 바꿔지냐고요? 안 바꿔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그 피의 사랑에서 용서받고 은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된 가운데서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주님의 그 용서하심에 감사에 감격해 의해서 그러면서 내가 용서는 돼. 근데 하루 이틀 다가 날마다 그 놈을 먹이고 재워주고 밥 먹으면서 키워주고 한밥상에서 같이 산다? 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요즘에 자꾸 정말 대단하다. 나는 흉내도 못 내겠다. 그 무능병자 피고름을 빨아주고 사랑해주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자 하고 강요를 하면 율법밖에 안 돼요. 못 살아. 그러면 해답이 뭐예요? 성령 충만다. 성령 충만. 해답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영이 감동된 만큼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주심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랑이 가슴에 올라오지도 않는데 있는 척해도 그것도 의식이요. 말도 아니요. 내가 대단히 사랑이 있다고 의식한 자들아 절대 그런 사랑 없어. 안 돼요. 주님 나는 그 정도 안 됩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고 날마다 순간순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성령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이번에 은혜 받으시고 정말 기도해서 여기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서만이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에서 사랑하고 말씀 지키고 용서하고 지금 방금 비방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말 하자 하지만 내가 분한 마음 화가 난데 어떻게 내 마음 다스려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나를 다스린 만큼만 가능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성밖에 없고 나는 욕심밖에 없고 나는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날마다 내 모습을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의하고 하나 은혜 달라고 기도해서 무릎 꿇은 사람이 나는 절대 사랑이 없다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나를 인정하고 내 모습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내 죄성 육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안 사람들은 항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손들고 기도한 뭐냐? 항복함. 나는 못합니다. 우리 기도는 그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고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다면 내가 정말 거기에 목적을 둔다면 발전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서 형상을 담고 그런 사랑, 섬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최고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게 축복받고 형통한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니까 거룩함 없어지고 주님의 성품 없어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그렇다면 자 불교도 복달라고 기도하고 다 모든 종교가 복달라고 우리도 그러면 뭐 저들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고요. 뭐이냐고 다른 게 뭐예요? 물론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니까 복을 구해야죠. 어? 이론과 양식도 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추구할까지 목표가 뭔가? 내가 정말 용서하고 이렇게 그 플러스의 사랑을 대해서 온전하면 띠래. 띠는 하나 묶어줘. 자, 보세요. 정말 우리 성도들께 서로, 뭐 우리들이 다 좋은 관계지만, 용서하고 모든 관계에서 내가 플러스 사랑까지, 사랑은 이제 아가페 사랑을 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 하나님이 우려고 화목하자고 아들까지 주면서, 하나님은 우려고 화목하자고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을 죽여주시면 화목하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떠물 받아 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내가 주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좋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부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 축복만 원하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거꾸러지고 변화되어 걸어감 있고 통의하고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회개한 가운데서 그 죄성 내 육성 이것을 날마다 뽑아면서 회개하며 통의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에 대한 이루어졌을 때 사랑되고 희생되고 헌신되고 섬겨되고 안타까운 안쓰러운 마음 되고 긍휼 자비 마음이 생겨요. 예. 내가 용서받았고 사랑이 내 마음에 듬뿍 오니까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하고 여러분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모두 다 사랑하면 가장 행복하죠. 내 자녀 한둘 사랑해도 행복하거늘 전 세계 사람이 내 자녀같이 사랑스럽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뭘까? 인생의 목표 어떻게 주님을 좀 닮아볼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볼까? 용서 안 되니까 회개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사랑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고 주님 말씀대로 좀 살아볼까? 정말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정확한 신학을 알고 말씀 깨닫고 달려가기 때문에 온전히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 방향 설정에 의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방향 설정이 잘못돼 버리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우리 기독교 목표가 어디냐고요? 뭐냐고요? 뭐냐고요? 모두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나 위해서 다 있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줄까? 세워줄까? 눈물 닦아줄까? 눈물 닦아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니까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아픔이 눈물이 보이고 안쓰러 보이고 안타까움을 보이고 얼마나 힘들고 인간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그 속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 힘들어요. 남자들이 다 힘들어. 응? 겉으로는 그래도 궁세가 하는 척 하지만 속은 얼마나 지금 응? 타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 이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상적인 얘기고 우리가 갈 방향이 뭘까? 정말로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냥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런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별볼 없는데 여기서는 기도 많이 하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가지고 진짜면 저 사람이 훌륭한 우리 장로감이다 하고 정말 배운 거 없고 초등학교 절백 못했어. 직장도 별볼 거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날마다 새벽에나 기도 많이 하고 청소하고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우리 교회 최고의 그런 교회가 된다면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무엇이 좀 있어야 여기서 목에 힘도 주고 큰 소리 친다. 벌써 사람의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100%는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세속적인 것이 다 물들어 있더라고. 그거 뽑아내려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거지. 정말 나도 진짜 목사 되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거지.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해결 것밖에 없어. 언제나 못하니까. 교회 크게 성장하고 싶은데. 응? 무슨 말이 알겠죠? 아, 내가 성장하고 교회 크게 하고 싶은 그 욕심이 나를 변질되게 만들고 세속적이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그래서 내가 진짜 목회를 못 오고 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많이 후회도 해요. 아, 진짜 목회가 뭔가 이제 좀 알겠더라고. 아직도 몰라. 말만 이렇게 근데 실제 행동은 또 달라. 날마다 내 모습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왜 사랑이 없고 섬기지 못할까. 우리 모두 정말 정말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형상 닮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h.